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할 거예요. 자, 사용자한테 인증 요청을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뭘 하나요? 사용자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를 여기로 리소스 서버에게 보내야죠. 그때에 요 버튼을 눌렀을 때 리소스 서버로 보내기 위한 이 버튼의 주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주소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 그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매뉴얼상에서 Step 2, Redirect to Google Authorize, Google OAuth 2.0 서버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제를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예제에 있는 URL을 잘 보시면 어때요? 이 주소로 이 물음표 뒤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주면 사용자에게 인증을 정말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화면을 표현하겠다라고 구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스콥이라고 하는 저건 뭐냐? 스콥은 리소스 서버가 갖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리소스 오너에게 요청하는, 승낙받아야 되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스콥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액세스 타입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받아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액세스 토큰을 클라이언트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또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토큰을 먼저 유출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OAuth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액세스 토큰의 생명 수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시간.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이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서버가 폐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액세스 토큰으로 1시간 뒤에 사용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리소스 오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번 과정 이 3번 과정을 실행할 때 액세스 타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오프라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액세스 타입으로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프라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가 최종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줄 때,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하는 값도 같이 줍니다. 언제? 3번 과정에서 액세스 타입을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만. 그럼 우리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과 액세스 리프레시 토큰을 둘 다 저장했다가 액세스 토큰이 1시간 뒤에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에게 리프레시 토큰을 다시 보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리프레시 토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액세스 타입,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include granted scope은 넘어가고, state도 넘어가고, redirect U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자, 그림상에서 봤을 때, 사용자가 리소스 서버의 인증 화면으로 갔다가, 인증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소스 서버가 authorize 코드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느 주소로 클라이언트에게 코드값을 쏴주면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정보가 바로 그 redirect URL이라는 값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예. 그리고 response 코드는 그냥 response 타입은 지금 우리가 우리가 리소스 서버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authorize 코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우리 클라이언트 아이디입니다. 구글이 알려준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카피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링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login.html이라고 하고요. 뭐 간단히 HTML 코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A 여기에 로그인 구글 인증 구글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요 주소에다가 이걸 넣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일을 적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API 관리자에서 라이브러리로 간 다음에 칼린더, 구글 칼린더를 선택하고 거기 보면 API 익스플로러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칼린더 리스트의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authorize and execute 여기 off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를 누르면 이 행위, 칼린더의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이러한 스코프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스코프에 대한 이러한 유효 범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카피해서 일단 여기에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스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저 행위는 어떤 거는 더 많겠죠. 그리고 요거를 위로 올린 다음에 한칸 띄우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게 길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칸에 지금 띄우고 있는데 안 띄워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스콥을 이렇게 한칸 띄워서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 있는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 샘플을 지우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정보 안에는 URL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줄 바꿈이라든지, 아니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정보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전체를 카피한 다음에 온라인 URL 인코드 즉 URL에 파라미터로 쓸수 있는 데이터로 컨버팅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그 서비스들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이 정보를 넣고 그리고 이것을 인코드 시키면 이렇게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컨버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여기 있는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얘를 지우고 얘로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추가한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스 타입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리프레시 토큰을 받을 거고요. 그 리프레시 토큰이 있어야지 액세스 토큰이 만료된 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사실은 저도 살짝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살짝 헷갈리는데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redirect UR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로그인을 그 사용자가 인증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authorize 코드를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한테. 그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로컬호스트에
자, 로컬호스트에 8888의 로그인.html 이라고 하고 여기 있네요. 자, 요 주소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주소고 그리고 사용자가 인증한 후에 사용자가 인증을 끝낸 다음에 우리가 authorize 코드를 받으려고 하는 주소 받으려고 한 주소가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receive code.php라고 해봅시다. 뭐 굳이 우리 수업 PHP랑 상관없는데 그냥 PHP를 기준 언어로 씁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진짜로 잘 동작하는지 봐야죠. receive code .php 즉, receiveCode.php라고 하는 저 파일로 authorize 코드를 보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링크의 URL에다가 리다이렉트 URL에다가 얘를 적어주면 되죠. 근데 저기에는 URL에서는 파라미터에서 허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서비스를 다시 활용해서 인코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넣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코드는 authorize 코드를 받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우리가 설정한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 있잖아요. 요거 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얘는 인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나오네요. 변화가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엉뚱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강의를 만들면서도 저도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 얘기는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암시하죠. 힘든 내용이에요. 아셨죠? 원래 힘든 거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여기 있는 URL은 줄바꿈인데 줄바꿈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이렇게 없앱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만들어요. 그리고 로그인 HTML로 오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러 가기. 누구를? 누가? 리소스 오너가. 누구를? 클라이언트를 리소스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가기입니다. 클릭.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이렇게 뜨죠. 이 에러는 뭐냐면 receiveCode.php라는 저 주소 즉 authorize 코드를 구글이 우리한테 전송할 저 주소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하셔서 API 관리자, 사용자 인증 정보,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로 온 다음에 여기에 승인된 리다이렉션 URL이라는 곳에다가 붙여넣기. 저장. 그러면 우리는 저 주소는, 저 주소만큼은 authorize 코드를 받겠다라고 구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럼 구글은 안심하고 절로
심각한 정보인 authorize code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back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클릭하면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저 문제가 좀 있어갖고 계속 왜 그러지 했는데 보니까 금방 갱신이 안 될 수 있네요. 여기에 등록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까다로워요. 바로바로 안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잘했는데 원복시키고 잘못된 상태니까 또 계속 잘못된 상태가 되고 잘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죠.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정이 여러 개면 계정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저는 계정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야학이라는 클라이언트가 내 칼린더를 관리합니다와 내 칼린더를 봅니다라고 하는 권한을 요청했다. 허용하겠습니까? 허용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주소로 리다이렉션이 되는데 저 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해 봅시다. 자, 일로 가져왔고 여기 있는 정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 그리고 그 코드의 값입니다. 바로 저 코드의 값이 사용자가 저 코드의 값이 이렇게 리소스 서버로 가서 허용을 한 다음에 리소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코드를 전달한 것이죠. 이 코드의 값이 바로 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 코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